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어긴 음식 배달 전문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떡볶이 떡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튀김용 기름은 시꺼먼 폐유 상태였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떡볶이용 떡에 새까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비닐을 개봉하자 악취가 풍겨 나오고 유통기한은 지난해 12월로 돼 있습니다. 튀김에 사용되는 식용유는 얼마나 오래 쓴 건지 시커먼 폐유 상태입니다. 식재료 보관 창고에서는 곳곳에서 쥐 배설물이 발견되고 후드에는 먼지와 기름때가 한 대 엉겨 굳어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 전문 야식업소들에 대한 위생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조리시설만 갖추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을 보관해 오거나 수입산 재료를 국산으로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만약 중단했을 경우에 식약청에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식품안전 앱이 있습니다. 정보 앱. 이걸 확인해 보시고 좀 안전한 업소를 주문하실 것을 좀 당부. 대부분의 업소들은 배달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문만 할 뿐 음식이 어떤 상태에서 조리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 업소 가운데 6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적발이 돼도 과태료 부과나 일시 영업 정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어떻게 위생불량 업소를 근절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